온라인에 있으면 지금 곧 100만이 폭발하는데 오프라인에 못 모이냐. 제일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촛불을 해와가지고 주권당을 만들었잖아요. 촛불 전진이. 네. 그리고 한 세력으로 갈라진 촛불 행동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사안이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촛불이 아니라 기획된 촛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선점하고 당을 만들려고 했던 촛불인데 지금쯤에는 이제 촛불 행동이 당도 하나 만들어져서 갈라져 나갔고 했으니까 연대체로 촛불 행동을 만든다면 네. 이채영명주 대표도 촛불 행동을 이름을 바꾸든지 그 이름을 쓰더라도 가서 공동 대표를 해가지고 네. 뒤에 있는 대표들이 함께 공동 대표를 하든 뒤로 물러나든지 해서 민노총도 끌어들이고 네. 이렇게 가야 되는 판인데 그런 생각조차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무엇 때문에 촛불을 매주하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 좀 욕을 각오로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한남대로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한번 윤석열 김건희가 저녁에 자는데 다 들릴 거 아니야 함성도. 박근혜 때도 그쵸. 청와대 앞에서 하니까 박근혜가 그걸 듣고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네. 이명박도 그 함성 듣고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뉴스를 부르고 사과도 했잖아요. 세병 일주기 때 이때도 예. 못 모인다면 이제 촛불 다 포기하고 아이, 그럼요. 촛불 대표들은 다 물러나야 돼. 나부터도 촛불 이제 한다 하지 말고 지금 국회도 열심히 하잖아요. 22대 예. 때. 그리고 지금 온라인에서 시민 운동이 불을 붓고 있는데 네. 촛불을 주도해온 사람들이 지금 사심을 갖고 하는 것 같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로 온라인에서는 지금 곧 100만이 폭발하는데 오프라인에 못 모이냐. 아무튼 오프라인이 온라인보다는 더 어려운 건 사실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민주노총 진보연대는 윤석열 퇴진본부로 있고요. 촛불행동은 탄핵을 주장하면서 매주 토요일날 촛불집을 하는데 둘 다 많이 모일 때는 몇십만까지 모였는데 지금은 몇천명, 몇만명 수로 줄어들어 있다니 이거죠. 네. 연대할 생각을 둘 다 않는다니까 그렇죠. 연대할 생각을. 연대를 늘리고 양쪽 다. 또 이채영명주 10년대도 이제 최근에 들어와 있고 송영길 대책위도 금요일에 집회를 하는데 싹 다 모여서 그럼 우리 50만, 100만 만들자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통탄을 노리시고요.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또 자기가 주도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스타일과 자기 주도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라가 막 국민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이번 주 토요일이라도 싹 다 모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제안을 지금 백운용 대표님 양해서 목사님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이채양명주 시민연대도 그런 제안을 해서 지난주 금요일날은 해병대 예병연대와 야육당과 이채양명주 시민연대가 어우러진 집회가 된 겁니다. 더 나아가 정말 규모가 큰 윤석열 퇴진본부 그 다음에 거부권 거부 공동행동 그리고 촛불행동 모두 모이는 집회를 해야 된다. 네. 7월 13일이 아마 세상병 일주기를 앞두고 대규모 집회가 일 것 같습니다. 예, 그날은 예. 그날만큼은 진짜 50만 100만 모이는 근데 50만 모두 기득권을 버리고 거기로 총집결해야 된다. 50만 100만을 모으려면 함께 모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촛불행동은 하나의 단체지 연대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채양명주 연대체하고 네. 단체가 다른 건 단체는 하나의 단체 민주노총이나 촛불행동은 하나의 단체고 이제 이채양명주라고 만든 분들은 연대체가 연대기구입니다. 명확히 연대기구라 공 공동대표고 이렇게 가는데 지난번 그 토요일날 해병대 연대가 하는 집회도 함께 모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게 안 됐어요.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슈로 모아지는 게 촛불이지 이명박 때도 그랬고 박근혜 맞습니다. 탄핵 때도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매일 주기적으로 뭐 출근하듯이 하는 집회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떤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어떤 탄력을 받으려면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는 그리 한꺼번에 쫙 모아가야지 맨날 그저 자리에서 맨날 공무원 누워서 출근하듯이 그거 하는 게 무슨 파괴력이 있겠냐. 나 오늘 좀 얘기하는데 그래서 촛불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 하지 말고 희생을 전제로 봉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촛불을 주도하지 마라. 민노총도 그렇고 촛불행동도 그렇고 이채양명주도 그렇고 송영길 뭐 집회도 그렇고 안진걸 소장님도 그렇고 양희삼 목사님도 그렇고 희생을 할 생각이 없으면 주도할 생각을 말라 이렇게 꼭 집어 만들어도 그동안 우리 정치 투쟁사를 보면 희생을 전제로 봉사한 투쟁만이 성공을 했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목숨까지 던진 열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지켜왔는데 지금 전두환보다 더 놈이 나타났는데 촛불을 가지고 욕심을 챙기고 연대를 나누고 아니 저기 이번 토요일날도 저 김건희 집 앞에 해병대 연대에 힘을 실어주는 촛불이 됐어야지 예. 어디 다른 데서 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아마 이제 제안이 좀 너무 늦게 가가지고
항상 과음 하나 보여드린 심들 때문에 이번엔 전부 그 전날 공지해도 돼. 오늘은 시청 앞으로 오지 말고 예, 나 이거 예. 공문화 시킬 거예요. 네. 저 해병대 힘 실어주자 그러고 오면 되잖아. 무슨 그게 그렇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게 무슨 공직 조직 사유입니까? 회사 조직입니까? 예, 그게 예, 예, 예. 지금 촛불을 주도할 만한 사람이 제일 힘이 있는 게 민주노총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박서근 대표를 중심으로 보이는 진보연대 네. 민중항쟁인데 이분들도 전혀 지금 연대를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안 보이고 또 제일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촛불을 해와가지고 주권당을 만들었잖아요. 촛불 전진이. 네. 그리고 그 한 세력으로 갈라진 촛불 행동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사안이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촛불이 아니라 기획된 촛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선점하죠. 선점하고 선점. 당을 만들려고 했던 촛불인데 지금쯤에는 이제 촛불행동이 당도 하나 만들어져서 갈라져 나갔고 했으니까 연대체로 촛불행동을 만든다면 네. 이채영영주 대표도 촛불행동을 이름을 바꾸든지 그 이름을 쓰더라도 가서 공동대표를 해가지고 네. 지금 있는 대표들이 함께 공동대표를 하든 뒤로 물러나든지 해서 민노총도 끌어들이고 네. 이렇게 가야 되는 판인데 그런 생각조차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무엇 때문에 촛불을 매주 하냐 이거예요. 네. 우리는 김건희 들리는지 대가서 하지 않아. 거기 가서 거기가 농성도 지금 여섯 살때 하고 있고 그런데 시청 앞에서 윤석열이 들리지도 않는 데서 왜 하냐고 내가 오늘 좀 욕을 각오로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남대로에서 집회를 할수 있는데 거기서 한번 윤석열 김건희가 저녁에 자는데 다 들릴 거 아니야. 함성도 박근혜 때도 그렇죠. 청와대 앞에서 하니까 박근혜가 그걸 듣고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이명박도 예. 그 함성 듣고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뉴스를 부르고 사과도 했잖아요. 우리 예. 안 소장님은 온건하시고 합리적이고 나같이 이렇게 버럭거리고 막 비판하는 분이 아니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의 해답은 이번 이제 재병 일주기 때 이때도 예. 못 모인다면 이제 촛불 다 포기하고 아이, 그럼요. 촛불 대표들은 다 물러나야 돼. 나부터도 촛불 이제 한다 하지 말고 이 부분에 해답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7월 13일 날 아마 야 6당 내지 7당이 최병 우란의 죽음 1주기를 맞이한 범국민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그날 거북권 고백행동, 뭐 윤석열 퇴진본부, 촛불행동, 이창명주, 뭐 송영길 대책이 그날 싹 다 모여서 온라인에서는 국민들이 속이 터져갖고 100만 명, 200만 명이 서명을 했는데 탄핵을 오프라인은 지금 한 천 명도 안 나오고 예, 탄핵 퇴진을 결의하지 못한 단체도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탄핵과 퇴진을 결의한 단체들은 뿔뿔이 흩어져 사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네. 지금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다 합쳐서 대규모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기 때문에 7월 13일을 계기로 다 모여보자. 7월 19일 아니에요? 13일. 7월 13일 날 한다더라고요. 아. 보통은 그 거기 19일이 금요일이거든요. 돌아가신 날이. 먼저 하는 게 이제 그 추모는 네. 먼저 하는 게 예의다 해서 13일 날 하고 7월 19일 날 금요일 날은 지금 이채영 60년대에서는 촛불행동이나 해병대 예배연대랑 같이 당일 날 대규모 추모 집회를 또 하자.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해병대 연대 해병대는 좋다고 그래요. 같이 네. 지금 뭐 일주기는 이제 정당이나 뭐든 난 민노총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 촛불행동 물론 다 해야죠. 예, 지금 다 해야죠. 현재 다 할 겁니다. 이 촛불을 하는 분들이 촛불이 뭔가를 성과를 윤석열 정부에 내서 탄핵의 어떤 제공을 해야 나중에라도 내가 촛불을 해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촛불을 해왔던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맞습니다. 이게 예. 실패한 촛불로 끝나면